자, 감사합니다. 아, 몸체 풀리셨어요, 이제? 야, 역시, 이 고성의 에너지가 딱 있는 것 같아. 요, 속초까지 가도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? 아, 역시 고성 분들은 뭔가 이 에너지가, 이, 벌써 바다도 다르잖아요, 그죠? 딴 데하고. 여기는 진짜, 어떻게, 오염이 1도 안된것 같아요, 그죠? 정말로, 복된 환경에서 살고 계시고, 제 솔직히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, 제 꿈은 사실 이런 데다가 나중에, 집 하나 딱 해놓고 이렇게 사는 게 꿈인데, 진짜로, 진짜로. 제가, 여기는 또, 고성하면 또, 산세도 되게 좋고, 그죠? 다 있잖아요. 바다도 좋고. 아주 이런 천혜의 환경이 사실 대한민국이 넓지만 또 이런 환경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저기 강릉 쪽하고 속초 쪽하고 고성하고 이렇게 또 해산물이 달라요. 물고기 나는 것도 좀 달라요, 그죠? 여기서 나는 물고기들 따로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 물고기들을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너무 여러분들 부럽고 또 이런 아름다운 문화재가 또 이렇게 계속 40회까지 왔다는 거는 사실 뭐 군에서 잘하는 곳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. 여러분들의 잔치고.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잔치가 성대하게 전국에서 최고의, 지금도 최고지만 최고 자리 굳건히 지키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, 진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한 곡인데요. 말만 마지막 한 곡이지만, 여러분들이 또 뭐, 아무튼 마지막 한곡 형식적으로. 자. 아, 여러분들 참, 아니, 되게 착하셔, 여러분들 참. 성품들이 참 착하시고, 아, 참, 너무 좋습니다. 자, 마지막 곡 같이 갈게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축제입니다. 예! Yeah!